유로존 CPI가 2.4%로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이제 2% 물가 목표치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이런 나라들은 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다시 3%를 한번더 올라갔다가 지금 2%대 후반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의 물가는 국가별로 내수의 어떤 상황, 그리고 국가별로 공급 부족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미국이 금리를 이런 동결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날 거고, 결국 미국도 그리고 저희 한국도 금리 인상을 다시 한다기보다는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연말까지는 조금 더 높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계속해서 다우는 6거래일째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이번 주에 주요 지표가 좀 부재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통화 정책 방향, 금리 방향에 대해서 연준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불확실성 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의 금리 인하, 8년 만에 금리 인하 결정, 스위스에 있어서 주요국 가운데는 두 번째인데요. 유럽도 6월에 금리, 통화 정책 방향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기 나라에 맞게 이 통화 정책을 각기 각자 도생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시장에서는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상황, 통화 정책 방향, 그리고 주식까지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셔보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정책의 각자 도생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썼는데 스웨덴의 금리 결정도 있었고요. 이게 좀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네. 진짜 그런 모습이 실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쓸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뭐 연초에는 뭐 다섯 번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뭐 연에 뭐한 번, 두번 하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펀더멘탈하고 다른 지역의 어떤 펀더멘탈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서 이제 좀 이탈하는 나라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스위스가 처음에 이제 금리를 내렸던 것 같고, 이번에 스웨덴,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유럽이 그런 그 대열에 참여를 하게 될것 같고요. 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대외 금리 차가 워낙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만은, 저희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금만 그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만 한다고 하면은 저희도 금리를 꽤 많이 미국보다는 더 많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의 보고서 글로벌 전략 통화 정책의 각자 도생이라는 이 제목의 보고서 중심으로 오늘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말씀으로 또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고요. 저희가 보고서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금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그랬고요. 그 뒤에 나온 고용 지표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딱 맞는 입맛에 딱 맞게 나왔다. 인하 기대감이 좀 살아나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 또 며칠 흐름 보면 그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굉장히 좀 헷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경제는 뭐 기본적으로는 좀 탄탄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탄한데 굳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이제 연준 내에서도 계속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은 금리를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 금리나 또는 금리 기대를 반영하는 뭐 2년짜리라든지 이런 단기 금리나 장기 금리들이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지금 12월 달 FOMC에서 기준금리의 어떤 확률을 보면은 한 번밖에 인하를 안 하는 것으로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라는 것들이 새롭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의 다 알려졌고, 따라서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크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금리를 빨리 안 내리면은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밸류에이션과 기업 이익으로 갈 텐데, 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라는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올라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주식 시장도 실적을 따라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가 좀 될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스웨덴이 금리 인하를 이제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고, 분석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물가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라는 부분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또 인하하지 않을까 했는데 동결을 했어요. 이쪽 부분도 물가가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였거든요. 결국 핵심은 인플레이션인가요, 상무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직후에는 그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갑자기 이제 물가가 좀 올랐다가 2022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공급 부족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물가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 이어졌고 올해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서 내수가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와 또 그렇지 않은 나라, 그리고 물건을 충분히 들여올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간에 인플레에 대한 어떤 모습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로존 CPI가 2.4%로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이제 2% 물가 목표치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들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이런 나라들은 물가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3%를 한번더 올라갔다가 지금 2%대 후반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의 물가는 국가별로 내수의 어떤 상황, 그리고 국가별로 공급 부족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미국이 금리를 뭐 올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동결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날 거고, 따라서 이렇게 국가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미국도 그리고 저희 한국도 결국에 어떤 방향성은 금리 인상을 다시 한다기보다는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연말까지는 조금 더 높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한창 계속해서 주요국들이 이제 올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따라 올리는 시절과는 지금은 좀 다르게 각자 상황에 맞게 정책을 좀 펼쳐가는 그런 시기가 시작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ECB는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유효한 상황인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특이한 국가가 일본이다라고 네. 밝혀지고 계시거든요. 일본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일본은 계속해서 이제 통화 완화적인 네. 스탠스를 좀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4월 금융정책회의에서도 뭐 QE도 계속한다 그러고, 생각보다 외환시장에 대한 어떤 그 엔저에 대한 어떤 그 경계감도 통화정책 그 성명서 내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도 점차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엔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일본의 뭐 단칸 지수라든지 일본 제조업 경기를 반영하는 지수들이 약간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엔저하고 그렇게 수출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 성장 정책을 썼으면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는 엔저 효과도 이제 약간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름을 전후로 해서 금리를 다시 한번더 올리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좀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일본은 그동안은 이제 계속 금리를 내리거나 저금리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한국 통화 정책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달러 대비해서 원화는 되게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었는데요. 뭐 미국도 그렇다고 해서 인상은 아닐 거고,
엔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저희 통화도 그 사이에서 좀 더 이상의 어떤 그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원화 약세 추세가 좀 진정이 될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름부터는 금리 방향을 다시 한번 재차 논의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 이제 상무님 네. 의견이신데 일본 내에서 엔화 방향은 이에 따라서 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엔화도 조금 더 강한 모습, 뭐 아주 초강세의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과 ECB, BOJ, 어떻게 통화정책 방향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지금 환경이 어떻게 다른가부터 좀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제 미국 금리 네. 방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은 횟수면에서도 그렇고 그 강도면에서 좀 많이 후퇴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최근 미국 금리 양상이 지난해 8월에서 10월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네. 보고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도 미국의 2년짜리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면서부터 되게 불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라는 거, 그러니까 5%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네. 미국의 장기적인 성장률이 그러니까 물가 목표치가 한 2에서 2.5%라고 보면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2%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의 어떤 그 한도가 어떻게 보면은 한 4에서 5% 정도 이렇게 좀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 금리가 5%를 넘는다라는 거는 명목 성장률보다도 단기 금리가 높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산을 하는 것보다 자본 조달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아지는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2년짜리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갔을 때부터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고 뭔가 그 채권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졌는데 이게 작년 8월에서 12월 달에 나타났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이 2년짜리 국채 금리가 5% 밑으로 떨어지면 또 주가는 반등을 하고 미국의 장기 금리는 또 안정을 찾아가면서 네. 또 금융 시장이 또 안정을 또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저 금리의 어떤 상승의 모습에서 지난해 8월과 10월 달의 모습과 이번의 모습이 상당히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좀 차이점이 네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월에서 10월 달까지 한 3개월 동안 미국의 2년짜리 국채 금리 그다음에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거의 140bp 가까이 올랐는데요. 지금은 한 90bp 정도 올랐고요. 그 특이한 거는 그 같은 동안에 같은 기간 동안에 저희 한국 국채 금리가 지난 그 여름에는 거의 한 90bp 올랐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한 40bp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 통화 정책에 대한 그 우려들이 좀 있고 소위 말해서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는데 의외로 국내 금리는 많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결국 생각보다 국내의 어떤 그 인플레 또는 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좀 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그다음 미국 주식시장 모두 작년 여름보다는 조정의 폭과 기간이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는 거의 한 3개월 동안 S&P 500 같은 경우에는 10%,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4% 가까이 조정이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조정의 기간도 좀 짧고 한두 달 정도로 짧고 조정의 폭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 저희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조정이 그쳤는데 아마 뭐 여기서 더 크게 조정을 많이 받지는 않고 다시 상승 추세로 좀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점과 또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국내도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그런 어떤 위기감 보다는 네. 조금 완화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고요.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1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도 선방을 했다는 점이에요. 네.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들 국내 내수는 안 좋아, 다 안 좋아라고 네. 거의 이제 그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1분기 성장률이 QOQ로 1.3%로 예상보다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나왔거든요. 진짜 깜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금리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인플레를 보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인플레 잘 안 떨어지겠나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뜯어보면 생각보다 잘 나온 건 맞습니다만은 민간의 소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라는 거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내수의 힘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보면, 민간 소비의 어떤 증가율 자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1%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 한 2%대였고 코로나 이후에 한 3%에서 한 4%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직까지 내수의 힘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더 나빠지진 않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힘이 강하지 않다라고 보면은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환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1,400원을 넘어가는 그런 환율을 저희가 이제 작정을 만약에 우려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내수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1,400원대까지 넘어갈 정도의 흐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경제가 좋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한 1,300원대 후반대에서 환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런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내수 성장률이 1분기에는 선방을 했지만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소득 중간층의 건전성 악화라든가 건설 시장 부진의 장기화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여전히 한국 경제에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뭐 뇌관이랄까요? 위험한 부분이랄까?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좀 작용을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 1분기 GDP 성장률에서 예상을 좀 크게 상회를 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민간의 소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투자였거든요. 근데 건설 투자는 다들 놀랬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여전히 이제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어떤 공급 물량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설업들의 지금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2~3년 동안, 앞으로 1~2년 동안은 사실 크게 좋아질 건 없다라고 좀 보여져서 최근에 올라온 거는 지난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약간 그 기저 효과에서 나타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 소비도 뭐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소득의 중간층이 그 적자 가구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소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도대체 성장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올해 1분기 때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음식을 사 먹고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하면서 도소매 판매나 숙박 음식료 이쪽에서 성장이 조금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장률 1.3% QOQ 성장이 나왔던 거의 힘은 우리의 소비의 힘이 아니라 결국은 해외 관광객들의 힘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좀 보여져서 뭐 이게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올해 1분기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플러스 서프라이즈 효과들을 계속해서 내기는 좀 쉽진 않아 보여서 전체적으로 조금 국내 내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미국 그리고 ECB, BOJ 통화 정책과 그리고 이 통화 정책의 배경 둘러싼 경제 상황까지 대략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증시 전략은 어떻게 네.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좀 올라주면서 52주 신고가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불과 12포인트 네. 뭐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뭐 AI를 중심으로 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좀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주가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금리 정책이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과 기업 이익의 어떤 그 함수인데, 그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되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저희가 이제 뭐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 때문에 불안하면서 조정을 받은 과정에서 주가를 EPS, 그러니까 기업 이익의 변동 때문에 나타난 부분과 밸류에이션의 변화로 나타난 부분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뚜렷하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 이익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견뎌내고 있는 힘은 또는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견뎌내고 있는 힘은 금리 정책에 따른 어떤 PER,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100% 기업 이익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기업 이익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도 이제 중후반을 향해서 좀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보면은 기업들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저희도 뭐 잘 나오는 기업들은 잘 나오고 못 나온 기업들은 못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떤 큰 폭의 하향의 리스크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주식은 이제는 좀 그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기업 이익에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미국과 우리나라 동시에 좀 공통적으로 볼 만한 사항일까요? 밸류는 낮아지고 이익은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졌을 때 오히려 나스닥처럼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미국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하단이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미국 AI,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둘 다 호황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걸 또 전략상으로는 어떻게 네. 적용시키면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장관님. 네, 지금 뭐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AI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AI에 대한 관심, AI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은 결국은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때문에 이제 막 투자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네, 전력도 많이 네.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AI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좀 미국은 그나마 좀 부러운 게 이 네. AI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의 어떤 산업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I만 좋은 게 아니라 AI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에 대한 어떤 확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저희 한국은 아직까지는 수출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이익의 어떤 성장이 어느 한쪽에 좀 쏠려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서의 어떤 그 다른 산업이나 다른 어떤 섹터나 스타일로의 어떤 확산이 아직까지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못해서 약간 이게 이제 미국과 저희 한국 시장의 공통점은 AI다. 차이점은 확산의 다른 산업으로의 어떤 확산의 여부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뭐 워낙에 큰 종목들, 빅테크를 좀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좀 보고 있는데 빅테크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실제로 수익률 측면에서도 좀 자료 갖고 오신 게 있는데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숫자적으로도? 그럼요. 네. 그 자료에서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봐주시면 네.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제 미국의 빅5,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5개와 나머지 S&P 500에서 495개 기업들 이렇게 쪼개서 보면은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1분기를 실적을 피크로 해서 약간 증가 자체가 좀 떨어지는데 여전히 높지만 떨어지는데 오히려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마이너스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은 빅테크만 좋은 게 아니라 나머지 495개의 기업들의 실적도 이렇게 연말이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하고 일부 수출과 관련된 뭐 기계류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요즘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수출과 관련된 것만 좋고 내수와 관련된 쪽들은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좀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들에 좀 국한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바람은 좋은 건 계속 좋고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좀 안 좋았던 것들도 올라온다면 네. 국내에서 상당히 좋을 텐데 하반기 뭐 5월 아직 시작입니다만
6월부터 해서 뭐 7월 시작되는 하반기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 레벨업 가능성 좀 있는 건지 업종별로도 어떤 차이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반도체 대안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파생된 업종들, 네. 그다음에 반도체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수출주들이 여전히 좀 대안이 좀 될 걸로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여전히 보면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업종은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그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수출이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맞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폭넓게 대안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이제 밸류업이 좀 될 텐데 이게 좀 요즘 최근 시장 보면은 반도체 좋으면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힘들고 반도체가 좀 쉴 때 오히려 밸류업 관련된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이게 약간 시소 게임처럼 좀 되다 보니까 시세의 어떤 연속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 국내 시장에 좀 좀 한계가 좀 느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밸류업의 동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선생님? 사실 이번에 5월 2일 날 발표된 그 2차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1차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특히 이제 세제라든지 인센티브 면에서는 뭐 말은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게 정말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뭐 평가절하하고 싶진 않고요. 이게 이제 뭐 물론 뭐 상속세라든지 뭐 분리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한꺼번에 확 쏟아내면 더 빨리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과거 일본의 사례들 보더라도 이게 거의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바뀌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들과 시장과 기업들이 소통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인데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겠네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